오늘은 독일의 김치 사워크라우트를 만들어 볼게요. 양배추 한 통이 필요해요. 소금 1티스푼을 준비해 주세요. 향신료를 좋아하신다면 캐러웨이 시드 2티스푼을 사용할게요. 양배추는 4등분해서 심지를 제거해요. 모두 가늘게 채 썰어 주세요.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양배추를 넣을게요. 중간중간 양배추에서 즙이 나올 정도로 꾹꾹 눌러주세요. 향신료를 준비하셨다면 병에 모두 넣어주세요. 물 한 컵에 소금 1티스푼을 섞어 소금물을 만들어 양배추가 모두 잠길 정도로 유리병에 부어요. 뚜껑을 잘 닫고 18도에서 21도, 2주 동안 발효시켜요. 발효 중 발생한 기포 때문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가끔 뚜껑을 열어 양배추를 꾹꾹 눌러주세요. 사워크라우트는 그냥 먹기보다는 소세지나 베이컨, 감자와 곁들여 먹으면 좋아요. 맛은 마치 잘 익은 김치를 헹구어낸 것 같아요. 짭짤하고 자연스러운 시큼한 맛이에요.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.